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청에서 50대 공영버스 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다 화상을 입었고, 제주시 2도 이동에서는 길을 건너던 90대 보행자가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청 육별관 입구입니다. 곳곳에 그을리는 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이곳에서 공영버스 기사인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남성인 A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A씨를 말리던 50대 시청 직원도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평소 공영버스 직원 간의 내부 갈등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문제로 제주시 관계자와 면담을 한뒤 건물 밖으로 나와 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분신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욕하더라고. 욕하면서 이거 뭐 뿌리냐? 아니 뿌리지 마, 뿌리지 마. 그렇게 하더라고 직원이. 야 뿌리지 마, 뿌리지 마 하는데 뿌리면서 날딱 해보니까 그냥 말릴 시간 없이 붙더군. 제주시 이도동의 한 교차로 모자를 쓴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고 이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던 레미콘 차량도 출발합니다. 잠시 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 정리에 나섭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아침 9시 30분쯤 제주 제1중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레미콘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9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당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주차장에 차가 경찰차가 막 세워져 있어서 여쭤보니까 여기 건널목에 사고가 크게 나서 이제 사망하셨다고 들어가지고 그때는 경찰차들 세워져 있었고 경찰 한 다섯 분 정도 계셨고요. 여기 통제하고 있었어요. 차들 못 지나가게. 교차로 한쪽에 화물 트럭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짐칸에 실려 있던 도로 포장 장비도 바닥에 나뒹굽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3.5톤 화물 트럭이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손가락을 다쳤지만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5.16 도로에서 내려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뒤집어졌는데 경찰은 차량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